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축구 팬들이 정말 기다렸던 오늘의 경기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렸던 경기 전반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고대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 휘슬 소리가 저를 너무 설레게 하네요. 가브리엘의 볼터치. 파벨 카데라벡. 토마시 칼라스. 체코 국가대표 선수죠. 토마시 칼라스 선수인데요. 네, 센터백으로 특히 어릴 때 상당히 각광받던 유망주였죠. 네. 기본기가 상당히 좋고 또 패스 능력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자, 흐름 살려줄까요? 하베르츠. 자, 칸셀루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프랑크 리베리 빠르게 움직입니다. 위날. 리베리 태클, 크로스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관여하는 히샤를리송. 루벤 페냐. 공 잡는 설기현. 공 잡는 위날. 칸셀로 전개해야죠. 주앙 칸셀로의 위치에 따라서 팀의 전술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칸셀로 선수 능력이 진화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는 오른쪽 수비에서 벗어나서 왼쪽 수비 또 전천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해봐야 알죠. 붙어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 볼 때는 오늘 상대 팀이 모든 수치에서 앞서고 있어요. 멋지게 잘 막아냅니다. 골키퍼. 아, 정말 놀라운 만사신경입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공 잡는 설기현. 자, 간결하게 가야죠. 키퍼 방어해냈고요. 공 흘러갑니다. 열렸습니다. 골키퍼의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때렸어요. 아, 본능은 살아있는데 몸이 안 따라줬나요? 그렇습니다. 밸런스가 좀 좋지 않았어요. 아, 두드리면 열린다. 그래도 이렇게 찬스를 계속 만들어야 골이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돌파가 됩니다. 찬스입니다. 자, 루벤 페냐인데요. 가브리엘의 볼터치. 루크만. 아데몰라 루크만이 이동합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공 벗어납니다. 골킥.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가브리엘의 볼터치. 설기현. 장미카엘 세리. 페로. 설기현. 장미카엘 세리. 큰 그림 그리는 리베리. 자, 올려줘야죠. 좋은 타이밍이에요. 넘겼습니다. 아, 이거 살리나요? 탑타임에 들어갑니다.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라포르테.
루크만의 볼터치입니다. 자, 셀입니다. 아, 패스 좋네요. 위날. 자,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공을 잡습니다.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볼 터치하는 하베르츠. 자, 루벤 페냐인데요.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공잡습니다. 슈팅! 오, 멋진 골 기록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자, 오히려 리드를 잡는 것은 언더독으로 분류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변의 연속입니다. 네. 누가 이 팀이 리드를 잡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선제골을 보기 위해서 후반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겠습니다. 장미카엘 세리, 프랑크 리베리, 공 잡는 위날. 좋, 결정적 기회. 스로인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프랑크 더브르. 자, 지금은 반칙이 선언됩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이죠. 패스를 받는 칸셀루. 포르투갈 출신의 전천후 수비수 주앙 칸셀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근에 칸셀루는 막 오른쪽 수비뿐만 아니고 왼쪽 수비, 또 전술적으로 중앙 움직임까지도 탁월한 그런 선수로 발전하고 있어요. 옵사이드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 들어갔어요. 골키킹 아주 좋았네요.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공 따내는 기회인데요. 볼 터치하는 하베르츠. 공 잡는 인수아. 에네스 위날. 아, 이 팀 홈팬들 대단하네요. 열정적인 응원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경기가 뒤집히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응원에는 선수들 격려의 의미도 있지만 약간의 분노의 표출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선수들 긴장해야 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스코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코너킥입니다. 골로 연결될 수 있을지. 칼라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코너킥 살려봐야겠습니다. 설기현! 허망한 슈팅입니다. 아, 그냥 공이 높이 뜨고 말았군요. 아, 정말 이렇게 중요한 찬스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나요?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 오늘 필사적인 각오로 경기에 나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키퍼가 공을 손쉽게 잡아냅니다. 인저리 타임 3분입니다. 미클레. 공 잡는 더블. 설기현.